우리의 날씨가 변덕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는 길도 너무나 변덕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심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10대에 또는 처녀 총각 시절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 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뒤돌아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꿈도 꾸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는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약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더 소중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 세상이 그런 거로구나 라고 오늘도 하나님 한 수 배웠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손가락질하거나 이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아 인간의 마음은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험하구나. 그러므로 그런 것에서 하나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간다면 그 어떤 불행도 사실은 불행은 아니고 뭐 평생 같이 가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가기도 하고 같이 길 가다가 때가 되면 또 흩어져 나가기도 하고 가다 보면 햇빛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도 있고 그늘만 다 있습니까? 뜨거운 태양빛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살면서 아 이게 인생이로구나 생각하면서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 많잖아요. 악한 놈들도 있지만 그러나 착하고 함께 선을 베푸는 인생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서 배우며 살아간다면 이런 험한 길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디서 어디를 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여리고 땅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땅으로 가려면 그게 미국식으로 말하면 약 20마일, 한 36km. 그거 뭐 자동차면 그냥 20, 30분이면 가는 거지만 옛날 그 길을 가려면 꽤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 계획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마음에도 없었던 계획도 하지 않았던 일이 그만 생기고 말았습니다. 떼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강도들 그랬으니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강도들에게 그냥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안 뺏기려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아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됐어요. 그 험한 길에서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 보면 대개 우리가 이제 어떤 말 합니까? 아이고 웬일이야. 그리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런 길을 혼자 갔어? 누굴 좀 같이 데리고 가야지. 좀 무장을 하고 다녀야지. 어떻게 빈몸으로 다녀? 팔자지 뭘 그래. 뭘 죄를 졌으니 얻어맞은 거겠지. 별 생각을 다 할 거고 별 말을 다 할 거예요. 팔부도 거치고 뛰어가는 사람이 없이 그냥 다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 됐다. 자기 형제 같으면 안 그렇지요. 자기 부모 같으면 안 그렇지요. 그런데 다 남 얘기하듯이 그죠. 아이고 안 됐구나.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어떤 분하고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왜 배를 타고 왔어? KTX 타고 부산까지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 타면 30분 안 걸리는데 고2, 고3 된 애들이 뭘 놀러 다녀? 그냥 공부나 하지. 세상에. 자기 자식이 그 배 안에 있었으면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자기 부모가 그 속에서 시신도 못 건진 채 있다면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되게 남 얘기에 대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그 배 속에 있었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장관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다 남이야. 잠수부들은 뛰어들어가서 건지고 싶은데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기다려 지시 기다려 대기해. 사람 꺼내는 게 중요한데 장관이고 윗사람 오니까 영접하느냐고 보고서 쓰느냐고 대기하라니 보고서 쓰느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당신 잘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뽑아놓은 대통령이 7시간 없었는데도 어디 갔었냐 그러니까 그 비밀이라고 말도 지금도 안 해요. 그 물어보면 잡아간대요. 그러면 대통령 어디 있어요? 그런 장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낮잠을 잤으면 잤다 미안하다 그러면 되고 골프 쳤으면 골프 치냐고 못 봤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누구 사람 만나느냐고 중요한 사람 만나느냐고 그랬다 그러면 내가 그런 줄 미처 몰랐다 보고가 잘못됐구나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다 자기 자식 새끼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안타까워서 사람들은 뛰어들어가려고 그러지만 기껏 선장 한 사람 처벌받고 나머지는 아무 일도 없듯이 그거 해결하라고 소리 지르면 물대포나 쏴서 사람이나 죽이고.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게 삶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여행객이 강도 만나가지고 싸워서 그 모든 강도들을 제압했다. 그러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했어요. 그냥 길 가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밤중에 제가 산책을 해서 밖에 나가는데 저쪽 어스름한 곳에서 시커먼 게 두 마리를 끌고 산책하는 어떤 남자가 있더라고요. 막 저 멀리서 나를 보고 막 짖어요. 그냥 막 짖어요. 막 그러니까 이놈이 막 붙잡고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가야 되는데 걔가 오는데 제가 미쳤다고 그 일 갑니까? 그래서 기다렸죠. 저를 빠질 줄 알았더니 아, 그 친구가 저한테 빨리 길을 비키래요. 걔가 가니까. 세상에. 제가 갑옷만 입고 있었어도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기만 하면 그냥 쳐버리고 싶은데 제가 걔하고 싸울 힘이 있습니까? 그 옆길로 빠졌죠. 그러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왜 안 가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길 가다 보니까요. 별일 다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만난 강도 만난 이 사람의 모습이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만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많은 길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 이 여행하는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갔겠지요. 그런데 계획이 다 끝난 거예요. 거의 다 죽게 됐으니. 여행하다가 생긴 일들, 별일 다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 오래전에 그 이탈리아 여행했더나 한 10명인가 7-8명이 여행 가가지고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아주 짐을 잔뜩 싣고 그리고 지도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로 여기저기를 여행하다가 로마 광장에 어디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냐 저거냐 따지고
배랑 안에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화장실 간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두 사람이서 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경찰이 오더래요. 오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길을 잘 몰라서 길 논의하다가 화장실 갔다. 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없냐. 저기 좋은 화장실 있다. 가봐라. 그러더래요. 내가 여기 지켜줄게. 그러더래요, 경찰이. 그래서 경찰 두 명이 지켜준다니까 뭐 그러면 부탁한다. 그러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복장만 경찰이지 순 날강도 같은. 다 바뀐 거예요. 거기서 여권이니 돈이니 뭐 도시락이니 햇밥이니 또는 라면이니 이 그냥 배낭여행 하려다가 짐 가져간 거 다 없어지고 대한민국 대사관 겨우 찾아가서 임시 여권 발급받아 왔고 그때는 막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별일 다 경험했어요. 지나고 나면 그것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웃더라고요. 필리핀 여행했던 어떤 여행객이 부부가 신혼부부가 차를 타고 이제 그 휴양지로 가는데 차가 중간에 섰어요. 덜커덕 하고 쓰니까 운전수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 신랑 보고 좀 뒤에서 밀어달라 그래서 뒤에서 차를 밀자마자 시동을 팍 걸더니 그냥 가버리더래요. 신부 싣고 간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아이고 그런가 모르지 본인들이 막상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것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강도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여행객입니다. 그 곁을 지나가는 제사장입니다. 유대 사람. 또 그 곁을 지나가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게 욕먹어 가면서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다 같은 핏줄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은 여기는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그 사람들은 늘 예배를 드리러 내려왔는데 먼 옛날 느부갓네살 저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때에 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하도 데모들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을 대거 이동시키고 또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방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방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폰했기 때문에 혈통이 좀 뒤섞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서로 반목하는 사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지나가시다가 배고프셔서 목마르셔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는 거니? 당신은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 그럽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묘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제일 천한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착한 일을 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대답을 할 때에 예,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일부러 대답도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 저 플러싱 저 구석에 어디 저 묘지 있는 데서 어떤 사람이 떼강도인 만나 거의 피 흘리고 죽게 되었다. 그런데
아주 멋있게 생긴 백인이 그냥 하고 지나갔다. 우리 민족인 코리안이 지나가다가 보고 아 이거 안 됐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우리가 제일 시원찮다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스페니쉬 아니야? 중국 사람 아니야? 어디 북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우리가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업고 병원으로 뛰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나 마찬가지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 플러싱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죽었다. 효신교회 문석호 목사가 지나가다가 아 이거 안 됐구만 하고 그냥 지나갔다. 효신교회 장로가 지나가다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 교회도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이 그를 붙들고 집에 가서 치료해 주었다. 그런 비유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왜 제사장이, 왜 레위인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왔을까? 아마 이유를, 아주 좋은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급히 신방 가는 중이니까.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또는 지금 내가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넥타이 매고 뭔가 지금 식장에 하는 중인데 여기 피를 묻히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도 관계없이 아무리 바쁜 것도 관계없이 그냥 먼저 그걸 붙잡고 자기 집에 들고 와서 치료해 주었다. 그 사람도 여행객이에요. 이런 몇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댈 수는 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핑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일을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종인지, 돈 많아 보이는지 적게 보이는지 그것도 관계하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사랑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직업이 뭐야? 돈이 얼마나 있어? 얼마나 배웠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보고 알고 보니 그렇지 않네. 그래서 헤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집안 배경 안 보고 지식 유무 안 보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랑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사랑이겠죠. 배경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있어서, 우리가 뭘 배경이 있어서,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거 사랑한 거예요. 묻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서 그냥 뛰어가서 자기 있는 비용을 다 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나 그 여관 주인에게 말하되 돈을 주면서 이거 잘 치료해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더 돈 들었으면 또 주마. 라고 한 걸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여관의 사로를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요즘 이 우리 주변에도 뭐 이런저런 사랑을 베푼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의 있는 것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몸뚱아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저기서 돈 모아서 사랑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교계에도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돈 긁어 모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 누군 못해요. 이번에 한국에 마르 미르 재단, K 스포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다 빙땅 뜯어서 기업인들한테 다 얻어가지고 협박하고 받아가지고 그 재단 세우고 뭘 한다고. 그게 권력입니까? 남의 것 뺏어가지고 뭘 세워서 뭘 해보겠다. 이런 나쁜 사람들, 옳지 못한 사람들, 또 작게는 내가 가진 몸,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시간 가지고, 그리고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들이다 광고만 들이다 하고 남의 거 억지로 뜯어가지고 생생내는 그런 일들, 이거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염을 무릅쓴, 왜 우염을 무릅썼느냐, 어떤 주석가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강도들이 하도 많은데 어떤 강도짓 하느냐, 슬쩍 넘어진 척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착한 사람은 가서 이렇게 세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에 친다.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피를까지 흘렸는데 다 죽은 건데, 아유 죽은 사람 가봤자 또 뭐 내 손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자세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또 이 사랑을 따라 사는 오늘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 저 선교지에 나가서 그냥 이름도 빚도 없이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아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 형제입니까? 자기 부모입니까? 아무 관심 둘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관심을 뒀어요. 가까이 갔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이 성숙되었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성숙하지 않으면, 나이가 안 들면 그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나이 들고 성숙하면 이제 밖을 쳐다보고 도움 줄 사람 없나라고 시선을 돌려요. 어린애들을 보세요. 뭐든지 자기 입에 넣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 동생이 생기면 그때는 먹을 걸 나눠줘요. 좀 더 철들면 엄마 아빠 갖다 줘요. 그리고 손님도 대접할 줄 알아요. 성숙이라는 것, 나이가 들었다는 것, 나 중심에서 그 중심의 축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는 이 방송이나 TV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듣는 분들에게 이런 성숙한 신앙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왜 이 본문이 나왔느냐? 어떤 한 율법 교사, 율법사, 하도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빤한데 예수를 시험하려고.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통과시키면 상 주려고 하고, 그리고 더 높은 데로 올려고 하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 시험은 해서 넘어뜨리고 빼뜨리는 시험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이 두 번째 단어를 썼어요.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를 붙잡아 보려고. 그래서 시험한 이 율법사가 하는 질문은 아주 멋있는 질문입니다. 예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평생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세상. 얼마나 멋있는 질문입니까? 질문은 멋있는데 이 질문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주 어두운 흑심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다 알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꼬투리 잡으려고. 어떤 책 한 권 읽고 마치 그 책이 진리인 것 모양 성경을 부정하고, 자기가 들은 지식이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생은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어두운 거예요. 어떤 책도 어떤 사상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 책을 읽고 와서는 목사님 이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런 거 아십니까? 하도 많이 쏟아지는 책 속에서 그것까지 다 알 게 뭐 있어요? 성경 읽을 시간도 모자라는데, 기도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그런 잡동사니 같은 책. 아, 그래도 위대한 책인데, 위대한 책?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 신학 잘못된 사람이요. 그 사람 동성애하던 사람이요. 그 사람 에이즈를 죽은 사람이요. 그런 소리 들어야 깜짝, 이 사람이 정말 그래서요? 이렇게 좋은 책을 쓴 사람이요? 여러분들, 인간이 갖는 모든 지식, 질문, 하나님 말씀을 능가하는 것 없어요. 다 죄인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거창한 질문은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질문합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 레위기에 구약 성경 곳곳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정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 하실 말씀이 없잖아요. 옳도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내 이웃이 아주 한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혈통, 유대인.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이니 관심 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은 누구냐? 네가 생각하는 제사장도 네가 생각하는 레위인도 아니고 너희들이 죄악시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꼭 우리를 찌르세요. 이 제사장은 목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는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장로가 그렇게 교회 생활에 익숙한 그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예수도 안 믿고 너희들이 질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도와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제사장 아닙니까? 내가 레위인 아닙니까? 내가 신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는 내 새끼들과 내 형제들과 내가 아는 사람만이지 남들에 대해서는 관심 안 뒀습니다. 그런 회개 기도가 나오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선교지일 수 있고요. 우리가 천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요. 근데 주님은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실천의 범위가, 사랑의 실천의 행위가 얼마나 넓어 보여야 되고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되는지 남의 것 뜯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 형제로구나, 아니에요. 본문의 뜻은 brotherly love, 즉 형제처럼 사랑하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형제들처럼 형제라고 생각하고 brotherly 또는 sisterly love를 사랑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은 인연 없어도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만들면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맞아 거의 죽은 이 사람, 이게 누구냐?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서 도대체 뭐가 있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마음이 넓습니까? 자원이 풍부합니까?
부정, 부패, 어두움, 무당 이런 것들이 꽉 있던 사회에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파송시키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셨고 6.25라고 하는 이 참상을 통해서 완전히 다 무너진 이 땅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때의 미국이 와서 도와줬어요. 해방은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무기를 가지고 일본 항복받았어요. 이 강도 만난 거반 죽게 된 게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선한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깨어났다. 일어나 보니 자기 여관방에 와 있어요. 여관 주인이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누가 날 여기다 들여놨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개 그래요. 그 사람이 어디 지방에서요? 사마리아? 오케이. 인상이 어떻습니까? 말이 어떻습니까? 누구라 그럽니까? 그래서 아마 그 20, 30km를 30km를 더 가서라도 그 사람 찾아서 고맙습니다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었는데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딱 당신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겠나? 그런데 만약에 목사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람 살려놨으면 평생 그 사람한테 와서 수고할 거예요. 만약에 불교의 중이 그 사람을 살렸으면 그 사람은 중을 찾아가 절간에서 평생 살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누가 나를 살렸느냐에 따라 그 살림받은 사람은 평생을 그 종으로 그의 친구로 그의 이웃으로 돕는 사람으로 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에 다 두들겨 맞아서 다 죽게 되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을 힘입은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렸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잘 먹고 잘 지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도 베풀어야 될 것인가? 내가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모으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이만하면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사랑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조금 따라서 또 흉내도 내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고난이 있어도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거반 다 죽게 된 그 사람은 이야기 에피소드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를 살리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을 행하며 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이웃은 누구냐 그러지 않고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무슨 뜻으로 한 건지. 내 이웃은 누구냐? 그럴 때에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내 눈을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하여 나는 이웃이 되고 있느냐? 그거를 말하려고 오늘 설계 제목을 좀 바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같이 어려운데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밥벌이라도 그래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세계 많은 도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나는 그들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들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오늘 여기 새로 오신 성도님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서 여기 온 거예요. 선교지도 그랬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그랬고 하나님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내 삶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진우의 사랑 깊이 깨닫고 말씀 사랑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